전 글로벌 고고싱이고요. 이거는 결국 사업의 상황과 스테이지랑 또 런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화나 로컬 레귤레이션이 이런 것들이 디펜던시가 높은 사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노동법 주 52시간을 트래킹해야 되는 솔루션이야. 이거 한국에서 해야죠. 채팅 API. 저희 같은 하이리 테크니컬한 프로덕트들은 결국 글로벌리 제일 좋은 제품들 몇 개 중에 놓고 쓰지 꼭 로컬이라고 해서 그걸 더 선호해서 쓰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펀딩을 많이 받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 회사들이 쓰는 그런 제품을 만든 회사가 언젠가 한국에 진출하면 우린 반드시 쓸려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래서 바로 가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을 때그 제품이 미국에서 UX 관점에서 쓰기 어려운 제품이 될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유저의 퍼미션 컨트롤을 하는 조직의 편제라든지 다큐멘테이션의 UX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좀 일찍이 진출하는 게 우리 제품을 태생부터 글로벌에 맞도록 세팅하고 시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게 해외 회사들이 한국에 진출해서 페이스북 광고할 때 보면 굴림체 들어가고 이상한 어설픈 말투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 딱 알잖아요. 이거 낯선데? 아, 우리나라의 진심이 아니구나를 느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외국인들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국 유해에서 언어만 바꾼다 해서 절대 로컬라이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미묘한 문화적 차이들이 나요. 그래서 UI, UX는 로컬라이즈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창업자나 대표분들이 해외에서 생활하시면서 고객들한테 들이밀어 보고 피드백 받아보면 그게 더 빨리 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